인조가중의 장점, 경량성, 그 다음에 물의 낮은 흡수율. 그런 것 때문에 어퍼 자체가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편한 점. 그런 것들이죠. 인조가죽의 장점. 인조가죽이라고 퉁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븐이라고 불려요. 우븐천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라임 니트를 사용했다. 안쪽에. 실제로는 니트가 아닌 이 껍질을 다 지금 다 덮어놨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키의 뭐 베이퍼 플라이 뭐 니트를 플라이 니트를 사용했음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퍼를 다 코팅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니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브랜드 쪽에서 보면 가격이 저렴해. 천연 가죽 비하면 구하기도 쉽고 낮은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게 쓸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관리가 편한 장점 그런 것들이죠.